이렇게 이제 이걸 자꾸 이걸 좀 이게 단단하고 크게 만들려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햇빛이 좀 들어가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화초 자격 오늘 배추. 자 여러분 텃밭에다가 이제 배추를 하나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17볼 박스 이제 17볼 박스에다가 배추를 얼마든지 심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줄 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무작정 배추를 갖다가 막 심으면 그냥 막 배추가 크는 줄 알아. 아니요. 유기농 있고 화학비료 뿌려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텃밭에다 이렇게 코딱지만 한 대평 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은 사람들 이제 적은 평수에 한 평 가지고 심어서 이젠 식구가 적으니까 이제 배추 한 대폭 심어서 이렇게 이제 재미를 키우는 분도 있고 키워서 먹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추가 제일 키우는데요.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품종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2박 3일은 얘기해야 돼. 제가 작년에 황금 배추를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성이 배추라고 이거 다 알려주려면 어차피 일반 배추하고 기능성 배추하고 이제 이게 차이점인데 맛과 병충해 이제 병충해 제일 배추가 힘든 게 뿌륙병 아니요 이게 밑에 뿌리 쪽에 이렇게 팍 이렇게 이게 막 혹이 생겨가지고 그게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텃밭에다가 처음에 농사 짓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기능성 배추를 한번 심어봐요. 내가 이거 광고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 황금 배추 알려줬잖아요. 근데 황금 배추도 일반 배추든 황금 배추든요. 이게 거름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요. 배추는 양분을 많이 먹고 많이 먹고 크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심어놓고 그냥 크게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유기농으로 하시려면 그냥 우리 퇴비 있죠. 가축분 퇴비를 갖다가 이렇게 넉넉히 넣어가지고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병충해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배추 품종에 따라 일반 배추하고 일반 배추도 농사 잘 짓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하도 기능성 배추라고 이제 씨알 이제 이거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2박 3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기능성 배추 일반 배추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배추 품종부터 사오라고요. 그게 제가 이거 뭐 광고해 주려고 아니니까 작년에 내가 황금 배추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양분을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농사친 분들은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그냥 황금배추 심었더니 겉절이는 맛있는데 김장하니까 그건 나중에 웃거름 있죠. 웃거름, 추비 이런 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추는요 양분이 적으면 애리고 맛이 없어. 그러니까 배추는 양분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좀 적정한 물, 햇빛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충관리 그것에 알려주려니까 해체하지 말고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려주면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디까지 했어? 어쨌든 아 맞아 품종 이거 광고 아닙니다. 황금 배추가 있고 황한 배추가 있고 막 기능성 배추가 쫙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일반 배추 그 대폭 심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만약 묘목 이거 사러 가면 배추 뭐 묘목 사러 가면 이제 어떤 배추인지 모르고 막 거기서 주는 대로 사오지 말고 이왕이면 황금 배추 아니면 저 황한 배추죠. 황금 배추도 요새는요 광고 아닙니다. 킹 황금 배추라고 있어. 그거요 속도 꽉 차고 넓게 차면서 이렇게 적당 크기도 적당히 하잖아. 너무 막 이렇게 묘소비를 몽땅 주갖고 막 커가지고 김장 다음은 쓰고 야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도 맛없으니까 적당하게 키우려면 제가 지금부터 작게 크게 대농하시는 분들은 나보단 더 농사 잘 지니까 그래도 나도 배추농사 접은 사람이니까 왜 얼마큼 그래도 얼마큼 해봤어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모종이 제일 중요단 말이에요. 뭐 배추 뭐 있잖아요. 어린 묘를 사러 가게 되면 일반 배추를 심으려면 마트에 이렇게 먹으려면 일반 배추도 잘 키우는 분도 있어요. 그거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왕이면 기능성 배추 있잖아요. 가서 황금 배추와 그러면 항암 배추 있죠.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 그 킹 황금 배추 있어요. 그걸 사다가 몇 포기만 사다 이게 한 평이면요 대포기만 심어도 이게 배추가 생각보다 이렇게 평수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황금 배추 아니면 항암 배추, 이게 이제 병충해에 강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킹 항암 배추를 사다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만 사다가 심어봐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시체벌 박스나 화분에다가 심어서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옥상이나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 마당에다 키우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주고, 오늘은 이제 방법은 틀린데 어쨌든 모르는 내가 이걸 손쉽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내가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방송 나갔잖아요. 이렇게 땅을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 땅으로 바꾸려면 석회 고토를 좀 뿌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어디서 사? 이것저것 따지고서 농사 어떻게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 동물성 퇴비 있죠? 톱모토 퇴비를 많이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기질 있죠? 저 유박 있죠? 유박 퇴비를 좀 생각 이게 많이 좀 넣어서 이렇게 농사 치면요, 이렇게 연하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해철아님만 봐요. 일단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이거부터 보세요. 일단 저 가서 계피가루 있죠? 싸고 양만한 거 사와. 이게 이제 해충. 왜 그냥 토양살충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해충들 고자리파리 이런 게 탁 뜯어먹잖아요. 밑에서 뜯어먹고 또 좀 있으면 커가면 위에서 뜯어먹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초가 토양살충제를 사야 하는데, 여러분들 토양살충제 살 데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토양살균제, 왜 그러냐면 물음병 있잖아요. 이게 물음병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내가 알려줄게. 친환경으로 심으시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일단 제일 먼저 가서 이게 상처 상관없습니다. 계피 있죠? 계피가루 가서 한 봉지 사와. 싸고 양말하고 사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서 유박튜브 있죠? 유박튜브 내가 이제 보여줄게. 홍고가 아닙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혼합 있어요. 혼합 유박 있어요. 홍고가 아니니까 보세요. 이제 질소가 있어요. 질소 성분이 4.0, 인산이 2.0, 가리가 1.0, 유기물 70%니까 여기 요거 서다가요 넉넉히 넣으세요. 화학비료는 좀 이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혼합 유박을 사람이 혼합 유박이 이렇게 유박 거름을 농축시킨 거니까 알았죠? 이렇게 이걸 인터넷이나 농자작가 이런 데 가면 팔아요. 그게 안 비싸니까. 이게 유박. 이게 이거저거 똥돌 다 섞인 거예요. 닭똥, 소똥, 돼지똥, 그리고 각종 유기물이 섞인 거니까 요거 사다가 되게 손쉽게 키워요. 손쉽게. 자, 해충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천일염 소금 이렇게 김장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요거 내가 오늘 한 평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한 평. 그러면 10평이면 10평 기준 해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알비라는 사와요. 여러분들 이런 비료를 이시하는데, 여러분들 봐요. 이것도 봐봐요. 이게 복합비료인데 봐봐요. 질소 20%, 인산 10%, 칼이, 고토, 봉소 이렇게 이제 섞인 복합비료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사다가 두고 조금씩 쓰든가, 10kg 한 포대 사다가 이렇게 이제 김치냉장고 그 용기에다가 담아서 해마다 조금씩 덜어서 그늘에다 놔다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당장 한 평 심는데 그거 적은 이거 원지 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광고 아니다. 이렇게 보면요 알비료가 있어요. 알비료 이렇게 있어. 이게 복합비료거든. 이걸 사와요. 어디 사왔냐고. 광고 아니에요. 다이소 가면 있어. 이거 이렇게 꽃가게나 이랬다요. 저걸 큰 20kg 한 포대에 그게 돈 만 원만 2만 원도 안 가는데, 요건요 한 주먹인데 2,000원이니까 알아서 사와. 이거 없으면 이거라도 사와요. 손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죠? 요 유박 퇴비가 없으면 이렇게 유기질 비료 2,000원이면 사거든요. 이것도 2,000원 유기질 비료. 요것도 사오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유기질 비료. 저 유박 퇴비 있잖아요. 거름 있잖아요. 똥거름. 저 유박 퇴비 그거 있잖아. 요거 하나 사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피가루하고 소금 있죠. 천일염 소금 있잖아요. 김장을 더 쓰는 거 이거 조금 준비해.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잠깐 가서 이거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임케이크 유박을 좀 사와요. 이거 상표는 안 알려주려니까 어쨌든 싸고 양 많은 거 사와요. 또 그래서 성분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싸고 양 많은 거 사와요. 그냥 양 많고 땅 사. 임케이크 유박이라고 니모일 있죠. 니모일 그게 해충들 갖다가 못 오게 친환경으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 니모일 그
짠 찌꺼기 있어. 찌꺼기 이제 커피 찌꺼기랑 똑같아. 그걸로 유방 만들어 갖고 나온 게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유방 만든 게 나온 거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요거로다가 이렇게 좀 뿌리고 하면 좋아요. 하나씩 집에다가 텃밭 농사 짓거나 화초 기른 분들은요 하나씩 사다 놓으세요. 참 좋아요. 싸고 양만한 거 사다 놔요. 알았어요? 그럼 이 원래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런 거 알려주지. 이거저거 내가 해마다 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주는 거지. 원래요 이게 밭에다가 심으려면요 이 땅에다가 제일 먼저 이 작물 심기 전에 한 3주 전에 이렇게 고토 석회죠. 석회 고토를 갖다가 3주 전에 확 불어나다가 또 한 3주 있다가 바로 거기에다가 또 있다가 가축분 있죠. 가축분 퇴비를 갖다가 확 불어나다가 깨서 날아가면 깨서 날아가고 일주일 있다가 깨서 날아가면 이제 그 밭갈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합비를 있죠. 복합비를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준비해놓고 토양 살충제, 달팽이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뿌려가지고 밭갈이 해가지고 그렇게 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려면요 배추 사먹는 게 훨씬 나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키워서 한번 드셔보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니까. 알았어요. 오늘 텃밭으로 갑시다. 자, 텃밭에 왔어요. 여러분들 저번 알려줬죠? 팔 이렇게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저 마트에서 실파 사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알려줬죠? 이제 요쪽에 상춘 심어먹고 요쪽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 상춘, 여름 상춘 다 뽑아먹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 요거는 부추 내가 저번 알려줬죠? 이렇게 부추 잘 굴지 말아요. 여기다가 내가 심는 방법 알려드릴게. 우리는 저쪽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 많이 심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텃밭에다 이렇게 심으라는 건 내가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텃밭에다가요 어쨌든 내가 이제 한 평 기준 해줄게요. 이게 이거 10배로 계산해서 심으세요. 한 평을 내가 이게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먼저 제일 먼저 보세요. 땅 파기 전에 보세요. 아까 알려드렸죠. 저 보세요. 이거 하고 유기질 필요하고 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 제일 먼저 소금 있죠. 소금을 한 평에다 계산하고 종이컵을 있죠. 종이컵 한 평에 종이컵으로 5분의 1컵이죠. 이건 살균제 역할합니다. 살균제.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한 평에다 이렇게 종이컵으로 이거 4분의 1컵입니다. 많이 훨씬 마시세요. 이렇게 4분의 1컵. 자, 이걸 이렇게 뿌려드릴게요. 자, 한 평. 한 평에다 제일 먼저 소금 뿌려요. 그 소금 뿌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알려드렸죠. 유박퇴비 이건요 좀 넉넉히 뿌려서 한 평에 이 손으로 있죠. 이렇게 손을 잡았다. 이거 내가 손으로 맨손으로 하는 거 봐요. 자, 이렇게 한 평이다 생각. 이게 반 평에 이걸 세 주먹 이렇게 하나, 자, 둘, 셋, 넷. 자, 여섯 줌 이렇게, 요렇게, 여섯 개,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제 종이컵으로 한 두 컵 돼요. 이게 한 주먹이. 이렇게, 여기 이제, 저 유박이요. 저 가축분 유박이요, 유박. 유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피가루. 이렇게, 계피가루. 자, 이렇게, 자, 계피가루. 자, 한 주먹 털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주먹. 한 주먹, 이게, 한 평에 생각으로 이렇게, 자, 줄줄줄 뿌려, 이렇게, 자, 한 평에. 자, 이거, 임케이크를 한 주먹, 자, 한 주먹, 두 주먹, 세 주먹, 자, 임케이크요. 자, 이렇게 뿌리고, 이제. 자, 이렇게 땅을 30cm 있죠? 땅 깊이가. 땅 30cm 이상 푹 파가지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요. 뒤집어 놓고, 이렇게 만약에 시간 있는 분들은 요걸 한 2, 3일 놔뒀다가, 이렇다가 만약에 급하신 분들은요, 그냥 바로 해, 그냥. 요거. 자, 복합비를 있죠? 복합비. 주먹으로 한 주먹 있죠? 이렇게. 뿌려, 이렇게. 배추는 양분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남자 손으로 한 주먹이요. 그거 다시 한번 뒤집어 이렇게. 자, 이렇게 복합비를 뿌리고는요 잘게 부숴. 자, 이렇게
이거 뚝을 올려, 이렇게. 올려간다, 이렇게. 약간 물이 잘 빠지게. 배추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돼, 배수가. 이렇게 잘 줘서, 이렇게. 곱게 잘라요. 자, 일반 배추밭은요, 이 한 고랑이 되었군요. 하나씩 약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를 크게 심으려면, 크게 키우려면, 50cm를 띄우고, 만약에 배추를 갖다 적당히 키우려면, 여기서 배추 간격이, 여기서요, 35cm나 40cm만 띕니다. 이렇게. 여기다 하나 심으면요, 여기, 이렇게 35cm 정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양쪽 이렇게. 딱 붙이지 말고요. 요쪽은 이쪽으로 쓰고,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심으면 돼, 두 줄로 이렇게. 잘, 이게, 잘게 잘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팔 때 좀 얇잖아요. 소금을 좀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유박즙 있죠? 유박즙이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복합비료 있죠? 이거, 요거 이제, 요거 복합비료 이제, 이제 뿌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잘잘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신 요 고랑이 물이 잘 빠집니다, 이게. 배추는요, 물을 좋아하고 양분을 좋아하지만, 이 배수가 잘 돼야 합니다. 이게, 소나기나, 이렇게, 이제, 가을에는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 이게 태풍 와갖고 물이 잠겨버리면, 배추는 다 물러가지고, 다 망가지니까, 어땠죠? 이렇게,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준 이렇게, 요거다, 이제, 두 줄을 심을 겁니다,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이제, 열 평이든, 이제, 이게 지금 한 평인데, 한 평. 한 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이렇게 심을 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요. 꿀팁이 있습니다. 이걸, 배추를 크게, 풍성하게 키우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텃밭에다는요, 큰, 이렇게, 뭐, 배추 많이 심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건요,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이제, 여기다가 비닐 멀칭해갖고, 잡초 있잖아요. 잡초를, 만약에 내가 이제 주말 농장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다 그러면요, 여기다 비닐 멀칭 까만 거 이제 씌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텃밭에 이게 한 대평은요, 그냥 이렇게 배추 심어놓고 홈에 이렇게 싹싹 이렇게 잡초 긁어주면요, 배추는 빨리 커가지고 잡초를 이긴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멀칭 하실 분은 해요. 까만 비닐,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잡초가 남한테 뽑아주려니까 이제 잡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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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홈이로 이렇게 홈에 앉아야 돼. 이제 여기다가 꿀팁인다 보세요. 이제 배추를 심을 겁니다. 이제 나는 이게 지금 황금 배추입니다. 황금 큐 배추 있죠. 이거 품종을 잘 사오는 느낌. 떨떨한 걸로 사오세요. 이렇게 봐갖고. 자, 이거 갖다 놓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봐세요. 배추가 텃밭은 크게 키우려면, 크게 키우려면 50cm를 띄고, 원래 밭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30cm만. 이쪽은, 요 가위 쪽은요, 여기서 이제 여기 가까이 치면 돼요.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아니, 여기다가요. 호미를 푹 파 이렇게. 호미를 푹 파 이렇게 갖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푹 파 이렇게 갖고. 내가 배추를 추비 없이 키우는 방법 알려주려고 이렇게 자 푹파 이렇게 갖고 손이 푹 들어갈 수 있게요. 호밀자루가 이 정도 들어가게 봐. 이렇게 이렇게 푹파 이렇게 푹파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게 깊게 파놓고 제일 먼저 죠 이거 복합비 있죠. 복합비 여기다가 한 열알만 이렇게 집어넣어. 여기다가 열알 아니 뭐니까 한 15개는 20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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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살짝 덮어 이렇게 이렇게 살짝 덮어 이렇게 비료가 안 보이게 덮어요. 비료가 안 되면 덮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 이제 유기질 TV나 유기질 TV 아니면 이렇게 유박 있죠. 유박 아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유박 유박 TV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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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반죽만 해 반죽만 이렇게 흙 안 보이게 덮어 이렇게 덮어 이렇게 덮어 덮어 이게 아니 이게 유박 TV가 안 덮인 게 제일 밑에는 이거 제일 밑에는 이렇게 이거 복합비료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복합비료에다가 흙 덮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유기질 비료나 유박 있죠. 이렇게. 유박 TV 있죠. 둘 중 하나 이런 거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꿀팁입니다 보세요. 자, 이거는요 이거 화초 심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어린 매월 때 코코요 코코피트 저 펄라이트 질소 제로라이스 기능성 물 그리고 이렇게 상토를 여기다 보여줘. 넣고 상토에다가 계피가루 있죠. 계피가루 이렇게 좀 여기다 타 이렇게. 대충 타요, 대충.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니까. 섞어, 잘 섞어. 자, 여기다가 이제, 자, 배추를 요 심기 전에, 보세요. 여기다가 놓고, 이걸 이렇게 살짝 덮어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배추는 절대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배추 깊이 심고 꾹꾹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배추가 이렇게 흔들려야 합니다. 흔들리게 심으라고, 이렇게. 깊이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한 뺨 있죠, 이렇게. 한 뺨. 밭. 이어서 뺨이 크니까 한 뺨, 이렇게 반, 한 뺨 반 요거, 요거다, 이렇게, 요거다, 가위 쪽으로 이렇게. 푹 파, 이렇게. 푹 파요, 반, 푹 파요. 푹 판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자, 복합비로, 자, 이렇게 넣고, 덮어요. 덮고, 자, 요, 유기질 비료나, 유박 있죠? 유박 틀 있죠? 여기다 집어넣을게. 반 좀만 집어넣고, 덮어요, 덮어, 이렇게, 덮어. 예, 이렇게,
자, 이제 덮고 그냥 이거, 자, 요걸로 요걸로 쭉 요걸 살짝 뒤에 넣고 자 배추 모종을 자 이렇게 놓고 요 상토 있죠? 요 상토 요 계피가루 섞은 걸로 덮어 이렇게 계피가루 그러면 아주 병충해 없이 잘 갖고 이렇게 흙으로 살짝 살짝 덮어줘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물 주는 방법하고 해충 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밑에다가 계피가루하고 이제 이렇게 저 님 케이크 있죠? 님 오일 그 꾹 짠 거, 짠 그 찌꺼기 갖다 뿌리면요. 밑에, 땅 밑에도 이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 고자리들이 이제 이렇게 뿌리를 갉아먹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땅을 뒤집었기 때문에 걔는 이제 이렇게 해충들이 잘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계피가루 갖다가 이제 상토에다 섞어서 이렇게 뿌렸잖아. 같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중을 했잖아요. 이제 삼중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유기농 쉽지 않아요. 근데 자 이렇게 여기다 계피가루 있죠. 여기다 이렇게 자 계피가루 조금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손 시철 이렇게 손 시철 이렇게 한쪽으로 받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받아놨다가 만약에 물 주면 아침 일찍 자도 이거 대낮에 주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해뜨기 전에 물 줘요. 해뜨기 전에 물 주면 이렇게 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흠뻑 저기 계피물을 갖다 이렇게 떠나, 이게 오늘 저녁에 떠나, 내일, 이게 전날 저녁에 떠났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면 돼요. 계피물을 갖다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흠뻑. 땅이 항상 촉촉해 합니다. 네. 배추는 땅이 항상 촉촉해 합니다. 이게. 흠뻑. 흘려줘요. 이게 한번 준다고, 이게 촉촉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고를 내줘 말이야. 물이 좀 고이게 잘 안 내려가자. 흠뻑. 이게 쉬었다가 이렇게 물 흐르면요. 좀 놨다가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있죠? 쭉 내려가고. 이게 물 다 먹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이렇게 세 번을 주는데, 세 번 이렇게. 한번 주고. 물이 이제 얘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멈추라고. 멈췄다가 얘가 물을 먹잖아요. 물, 점점 물이 없어져.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한 5분에서 10분이 없어져. 이게. 그럼 다시 흠뻑. 세 번. 한번 줄 때마다 이렇게. 이게, 이, 겉뜨기 살짝 마르면 물을 취합니다. 겉뜨기 살짝 마르면. 비 오거나 뭐 한 3, 4일 일주일은 물 안 줘도 되고. 좀 있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손바닥 많아지면요. 자연 비가 와서 가물지 않으면요. 지가 알아서 커. 어쨌든. 흠뻑. 뭐 계피물 타놨다가 이렇게 세 번을 나눠주자고 세 번 이렇게 배추가 아주 이렇게 계피물은요 계피에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계피 좀 섞어서 물을 주면요 아주 풍성하게 속차게 잘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하면요 배추가 이만해져. 알았어요. 배추가 이렇게 심어야 배추는 제대로 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심으면요 배추가 아주 잘 돼요. 내가 이제 이거 다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화분에다가 17불 박스에 옥상에다가 이런 데다가 마당에다가 17불 박스에다가 이제 배추 심어서 시커먹는 방법 알려주려니까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엄마한테 이렇게 텃밭에다가 하나 심더라도 이렇게 심어야 배추가 영양가 있는 배추가 통통한 이렇게 큰다고요. 이렇게 키우라고 그래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아 유튜브 들어와서 장돌뱅이 딱 들어가면 그냥 장돌뱅이 딱 들어와서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놓으면 그냥 장돌뱅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알려준다고 그래. 구독하고 딸랑딸랑 자 갑니다. 가요.